근데 뒷마당 조금 있어. 뒷마당은 각자 가는 거지. 들어오세요, K양. 야, 얼굴 다 내는데 무슨 K양이야? 그럼 이름 불러도 돼? 아니, 많은 분들의 그 열렬한 그 선호에 힘입어 오늘 또 특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K양. K양. 아, 이리 와, 앞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 지금 있는데 여기가 스터디룸이야. 공부방, 스터디룸. 오케이. 이게 왜 앉아있어? 근데 여기 지금 빌트인으로 되는데 여기 통화 중이니까 우리 스킵하자. 아,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여기는 지금 모세룸이니까 되어 있는 건데 옵션. 근데 아, 여기 옵션이 지금은 스터디룸인데 이거를 원하면 방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풀 베스가 있으니까. 오,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근데 감사하게 너무 힘들어. 방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지. 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연결은 안 돼. 왜? 연결은 안 돼. 아, 연결할 수도 뚫리던데? 그거는 좀 알아봐야 돼. 그건 플랜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 자, 여기는 앞쪽으로 메스터 베드룸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와야겠다. 일단 창이 있구나. 한쪽에 한 면에 이렇게 창이 있으니까 빛도 많이 들어오고. 아니, 여기가 메스터 베드룸이야? 여기가 메스터. 문 열자마자. 특이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그래, 이런 집도 몇 군데 있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앞에 약간 조그만 공원처럼 되어 있으니까 뷰도 좋고. 그래, 괜찮다. 괜찮아. 그래서 1층에 메스터 베드룸이 있으면 방이 하나 1층에. 방, 그러니까 스터디랑 메스터 룸이 있는 거지. 하지만 저 스터디는 방으로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왜 간혹 아이가 어리면 같은 층에 아기 방을 만들어 놔야 할 때가 있죠. 그치. 그럴 때 여기는 뭐 대식구가 살지 살기엔 좀 작으니까 요 옆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애들 방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여기가 지금 넓다. 사이즈가 2,990뭐 3,000이 조금 안 돼. 그래서 뭐 아, 그래? 여기 욕실이나 이런 게 크지는 않지. 난 작은 게 좋아. 청소하기 싫어. 청소 들어드니까. 야, 딱 적당한 거 있는 거 딱 있고 그런 게 훨씬 좋아. 네. 오빠, 클라젯. 클라젯. 클라젯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이거 지금 네 집을 보는 거야? 너의 딸을 집을 보는 거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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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지. 앞으로 늙어서 내가 여기서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될 집. 지희한테 알려줘야지. 지희 아들 사줄 집. 이건 뭐야? 아, 지희 아들은 너무 작아, 얘. 여기는 창고. 클라젯 같은 거 있구나. 클라젯 해야 되고. 야, 이게 이렇게 높구나. 이런 수납 공간들이 있어줘야 이제 그래, 지저분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문이 일단 요새 새 집들은 여기 오니까 문들이 다 높아. 그러니까 이게 좁고 좁으면서 길어 보이는 집들이 길쭉길쭉해 보이면 더 이렇게 높고 길 높아 보이고 해야 높아 보여야지 커 보인단 말이야. 집들이 이런 게 자재들이 되게 좋아. 근데 일단 이게 모델룸이랑 조금 다르기는 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이왕 집 사면 업그레이드를 웬만큼 다 시켜야 되겠더라. 어차피 내가 평생 살 거니까. 여기도? 어머! 여기는 엄청난 지금 창고가 숨어져 있죠. 여기가 아무래도 계단 밑에. 계단 밑에 맞아. 계단 밑에는 공간이 맞아. 아주 넓고 맞아. 풀이 안 캐지. 어머, 여기. 여기야. 방 하나가 만들어도 되거든요. 아니야. 옛날에 말 안 들으면 여자 집은 그래 여기가 진짜
여긴 하겠습니다, 저기. 어, 그럼. 우리 예전에 살았던 집이 이렇게 돼 있어. 층계 밑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신경 쓴 부분이 여기가 낫이 조그만 집이라 거의 타운하우스 같은 싱글하우스라 집이 좀 들어왔을 때 답답해질 수,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높게 이렇게 잡았어. 실링을 높게 해서 들어왔을 때 어쨌든 어떤 개방감이 있으니까 작은 느낌이 전혀 없지. 그런 생각은 좀 들. 그리고 이제 창을 많이 사방으로 돌리고 실링을 뚫려서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지어. 그래. 어. 스퀘어핏이 작은 대신 이렇게 좀 높게 지어가지고 그렇지. 넓고. No. 여기가. Thank you. 그리고 이제 Y톤으로 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집이 환하고 좋지. 우리 집이랑 비슷하다 이런 거는. 너 이런 이 글래스 좋아하잖아 이렇게 뚫리고. 너무 좋아하잖아. 너무 몇 개 안 되나? 너무 있어 보이잖아. 이거 근데 업그레이드야. 그래. 올리면 다 업그레이드야. 업그레이드 하면 올릴 수 있어. 다. 이왕 하는 거는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돈이 비싸. 아니야.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지어보니까 차라리 작아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많이 된지. 근데 사람마다 또 그리고 다르더라고. 이게 청소하기도 너무 괜찮아. 그럼 그럼 먼지가 안 먼지가 안 끼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간에서 보기에도 너무 좋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야 여기가 그라지야? 응. 야 그라지가 저렇게 주방에 연결되면 진짜 좋아. 그치. 장가서 바로 남길 수 있으니까. 여기가 펜츄리인데 뒤에가 그러니까, 뒤에서 바로. 이제 차 차고 내려서 바로 이렇게. 야 그리고 빨래한 데가 여기 세탁기 바로 옆에 있어. 그러니까 빨래 이거 한다면 그러니까 집이 이런 거 이것도 업그레이드지? 그럼 그럼. 근데 집이 작으니까. 이 청소와 이 키친에서 일하는 게 동선이 짧아서 좋긴 하다. 그래. 그치? 동선이 좋다. 아. 문 열려서 좋다. 문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거, 야, 이거는 그거야. 업그레이드 안 해도 돼. 어, 우리. 여기 오피스가 있네. 근데. 차고 몇 그라지야? 2 car. 3천 안 된 거는 다 2야. 3 할 수 없어. 아,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모델홈을 사게 되면. 따로 이렇게 AC 되어 있는 집들이 많다. 그거를 나중에 할 때 나 이번에 지금 집 하고 있는 집이 그래. 야 이것도 집어넣어달라면 해주는 거야? 업그레이드? 아니 이 집만 있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는 오피스로 자기네들이 써야 되니까 이걸 그냥 난 일단 거지는... 다 보여야 돼. 이 테이블 안 파냐? 나가봐. 자 여기 다음에 여기 이제 뒷마당인데 요만해. 야 딱 좋지. 진짜 강아지들 피피하고 하기에 딱 좋아. 살기 좋지. 그래도 여기 커버 패리오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릴 같은 그래. 거 하고 적당히 애들 강아지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되는 거지. 이게 코너집이라서 이게 안 되는 건가? 펜스가? 여기 코너라서 그래. 근데 중간에 있는 데는 막혀 있지. 이렇게 철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로 돼요. 맞아. 없고 신혼부부 살기도 괜찮아. 가자. 2층. 이렇게. 이제 2층으로 갑시다. 그럽시다. Let's go. 짠! 도착했어. 정말 요구사항이 많군요. 야, 이거 좀 닫자. 시끄럽지? 소리가 너무. 나중에. 예쁘다. 여기 뭐야? 여기에 이제 방이 세 개가 있거든? 여기에? 어! 야, 하나씩 봐! 야, 무슨 방이 이렇게 사례대로. 조그만 게 이렇게. 작지 않지? 클라젯도, 어머. 클라젯 공간도 구하고, 여기. 작지도 않아. 요즘에 또 유리, 새 집들은 이렇게 유리도 잘, 유리창도 되게 잘 열리잖아. 그래. 환기도 잘 되고. 맞아. 잘 보여서. 야, 이렇게 조그만데 방이 세 개나 있단 말이야? 야, 씨. 그러니까 되게 잘 구조가 좋아. 되게 구조가 잘 빠졌네. 잘 빠져. 그리고 중간에 애들인데 방. 여기 빌트. 아, 이 화장실이 아니구나. 화장실이 아니라 애들. 오피스 같은 거네. 애들 공부할 수 있고, 그치. 뭐. 게임할 수도 있고. 엄마가 밖에서 다 들을 수 있게끔. 뭘 하는지. 안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게임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아, 나만이 좋다. 어머, 조금 해라. 똑같은 사이즈.
아이디어. 괜찮다. 저것도 업그레이드 집이에요. 아유, 당연한 걸 물어. 내 집에 없는 건 다 업그레이드야. 야, 이 조그만데 또 이 세, 두 개나 깔려있어요. 두 개는. 그래, 있지. 같이 쓰는 거야? 자, 여기, 어. 네, 여기는 이제. 클라즈가 린넨 저기 수건 같은 거, 타월 이런 거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방이 두 개가. 그러면은, 여기는 화장실이 하나 없고, 이 하나가. 요, 다 여기서 하나 쓰는 거구나. 다 같이. 그르다야. 그르다, 어. 근데 진짜. 또 옵션이 있어. 이제 옵션으로 저기 미디어룸 옆에다가 방을 방이랑 화장실을 하나 더 애드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야 방이 몇 개 그럼? 방이 네 개. 위에만 네 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려면 파이브 베드룸도 가능해. 오 진짜. 야. 그러니까 조그만데 너무 좀 알차게 만들었네. 어. 클라젯도 되게 크게, 되게 크게 뽑았어. 만들었어. 어. 되게 크게 뽑았어. 공간 활용이 아주 좋아요. 사이즈는 야, 크지 않은데 되게 이것까지 합치면 이렇게 보면은 3,000 넘을 것 같아. 딴 데서 보면은. 근데 지금 요게 2,991이거든? 3,000이 안 돼. 조금 남, 조금 모자른 3,000. 어. 근데 지금 4베드에 스터디에 미디어룸까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있는 거래, 다 있는 거. 어머, 이거 얘는 이거 또 어디서 샀대? 아, 씨. 이것도 마음에도 예쁘다. 아, 이거 어디서 샀지? 이런 게 마음에도 예쁘네. 윈도우 여기도 안에 들어가게 해서 포인트를 되게 고급지게 했네. 요새는 이렇게 민자로 안 지어. 그냥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너무 예쁘다. 크다. 방에 방 사이즈에 비해서는 커. 크라데시. 어, 그리고 공간이 되게 잘. 야, 뭐다. 집이. 이렇게 2층이지만은 뚫려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보여서 작아 보이잖아. 나름 한 공간 같아. 또 1층 같아, 1층. 어. 근데 여기도 이 거실 리빙, 그러니까 게임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이 공간도 그래. 되게 좋아. 어. 이런 것도 이제 다 포인트로 넣은 거잖아. 어. 진짜로 한.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답니다. 다 있어, 진짜. 봐봐, 들어가 봐. 작아 보이지가 않아. 아니, 스크라피스는 작은데 작아 보이지가 않아. 그치, 요즘 3천 안 되는데 미디어룸까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야, 미디어룸도 작지 않아. 아. 그래서 더 해서 방이랑 화장실을 또 만들 수 있어. 그래. 주니어, 어, 주니어 메스터 스위스로. 그래. 내가 화장실을 만들고 저런 방 같은 데를 하나를 그냥 무비룸 하듯이 내가 그냥 꾸밀 수 있을 것 같아. 방이 왜냐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층에. 어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너 립스틱이 여기 지워졌어. 바로. 단점. 단점부터 해? 아니 단점은 그거야. 아. 그리고 장점은 장점. 사이즈에 비해 사이즈는 되게 작은데 너무 공간 활용이 잘 돼 있어. 잘 빠졌어. 잘 빠지고 그리고 이게 업그레이드, 이게 다 업그레이드지? 업그레이드. 문짝도. 업그레이드 안 된 집도 보여줄게. 아, 비교해봐. 그래. 비교하면 똑같은 플랜인데 그냥 일반 사면은 어떤, 어떻게 다, 느낌이 다른지. 아니, 그런, 그건 아예 그냥 찍어가, 아니,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업이 만들... 안 되는 거야. 어, 업 안 돼. 그 상태로 사야 돼. 아, 아 공간이 너무 활용이 잘 돼 있어. 깨끗하고. 비교해보자. 장점. 단점. 단점. 이게 립스틱. 립스틱이 마음에 안 들어. 나 말고, 나 말고, 집. 집의 단점은, 여기 단점이 어딨지? 없는 게 단점이야? 아, 그러네. 여기 지금 상태로는 여기 위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 화장실을 넣으려면 여기다 방을 넣어야 돼. 그것도 없지. 어, 같이 세트로 업이야. 그렇지. 스케어핏하고 가격이 제일 궁금해. 어, 스케어핏은 얘기했잖아. 어, 그리고 교통은 안 좋아. 근데 곧 놀스토레이가 이제 지나간다라는 건 세상에 없어. 어. 빨리 해. 어. 여기 제일 장점은 그 토리 곧 지나갈 거라는 거. 그거 보고 오는 거지. 네, 스카피 빨리 얘기해 가죠. 스카피는 2,991인데 여기가 시작이 2,730부터 가능해. 어? 그리고 너 하는데 시작 그러니까 스타링 가격이 56만 9천. 나쁘지 않지.
스타트 가격이? 이 집을 짓는데 시작이 아, 56만 9천. 아, 거기서 이제 업이지? 그치, 업이지. 어쨌든 시작 가격, 지을 때 시작 가격에 56만 9천에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기본 업그레이드를 하면 최소한 60만 불 이상은 생각해야 돼. 그렇지. 디펜 얼마나 업그레이드 하느냐 가격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요 구조에 요 똑같은 거를 했을 때 한 60만 불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거, 현재.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방이 4개, 스터디에 게임룸, 2,991 스퀘어핏.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은 인벤토리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자고. 근데 여기 일단 커뮤니티 굉장히 좋고 안에 엘리멘터리 스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노스웨이가 곧 지나갈 거라는 거. 뭐 그거를 해서 여기가 굉장히 셀리나에서는 되게 아니, 선호하는 생각보다 되게 동네가 엄청 커. 네가 본 거는 아주 일부만 본 건데 아, 그래? 엄청나게 큰 하여간 여기 그러니까 안에 없는 시설이 없는 게 뭐 운동하는 거면 여러 가지 다 있어. 호수도 있고 뭐 다 있어. 아 그리고 셀리나인데 프라스퍼 아이스디. 그게 또 포인트지 포인트. 학교가 하이스쿨이구나. 프라스퍼, 프라스퍼 하이스쿨이야.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Regular 많이 집이야. 업그레이드 됐지. 아니, 얼마 조금 많이 됐지, 안 됐고. 일반적으로. 99만 2천. 미쳤다고? 이게 나랑 똑같은 건데요. 빨리 보여줄게. 뭐 모양만 보여줄게. 아니야, 다 똑같아. 똑같은데 업그레이드 안 됐어. 이제 칼때 위에도 안 올라가고. 봐봐. 어디? 저는 블랙이 없고. 아, 그래. 여기가 틀리잖아. 여기도 싱크 없고. 여기 없어 보이지? 똑같아요. 그러네, 여기 없고. 응. 아, 그래야지. 확실히. 너무 다르긴 하다. 가구랑 이런 것도 없어도 기본적인 건데 여봐 이건 다 있잖아 이렇게.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타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 자 여기는 단지 안에 이렇게. 야 이거 뭐야 푸드. 어 푸드코트. 아, 여기는 불이 있는 데라. 저기는 밤에 와가지고 애들 놀면서 여기 라이트 이렇게 해도 모기한테 있어가지고. 모기한테 띠키면서 아주 여기도 그러고 근데 너무 좋다. 헌혈도 하고 가세요. 모기한테. 여기 안에 다 어머 여기 저것도 있대. 전기차. 여기는 전기차 충전도 있네요. 여기 단지 안에 저기 학교 엘레멘츄리가 있고 보내고 나서 여기 와서 엄마들 브런치 이렇게 딱 좋네요. 들어가 봅니다. 가볼게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까지 다 들어가 봐. 저녁까지 나가겠지. 여기 화면으로는 안 나타나는데요. 말똥냄새 나요. 소똥 냄새. 일부러 컨셉인 거 같아. 전원. 전원 일기? 저 뒤에 가면 말똥들이 몇 개 있을 거야. 그니까. 말 키우면 어때? 특이하긴 하네요. 스위밍풀도 있고, 놀이시설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맥주 하나 하고 뭐 이런 분위기. 이렇게 사람들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와서 먹네요.